이번 이제 기본 강좌의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엔 이제 강의를 이제 전해드려서 여기서 이제 뭐 개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화 과정 들어가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심화 과정에 우리가 다음에 들어가서 할 때는 조금 더 들어가서 좀더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겠고, 그게 끝나면 이제 우리가 문제로 또 넘어가서 정리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514페이지에 가면 요게 감정평가 규칙에서도 매년 출제가 돼요. 작년에도 출제는 됐고요. 여기서는 일단 용어에 대한 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물건별 이 평가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토지의 평가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그 순서가 나와 있는데,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요. 시점 수정은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리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구하는데, 만약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거래사례규약법도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가치를 구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거래사례규약법도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평가는요, 원가법으로 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 그죠?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그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쓰는 거예요. 시장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요,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는 별도의 등기를 다 하죠. 그러니까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만, 얘네를 거래 대상으로 삼을 때는 일체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사례는 대부분 같이 거래된 사례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살림의 평가라는 거죠. 일단 이 살림을 평가할 때는요, 산지와 임목을 구별해서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별해서 평가를 할 때는 임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소경목림이라고 그래서요, 지름이 작은 묘목을 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얘네를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역시 거래사례비교법 써요. 그 얘기는 산지가 그렇게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근데 산에 우리가 자생하고 있는 수목 있죠? 얘네가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같이 평가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과수원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써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 그리고 이제 미리 땡겨서 동산도 거래사례비교법 써요. 그래서 동산도 동거. 그래서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동산 거래사례비교법.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거 나오죠. 거기는 그냥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광수, 공수, 영수, 저수, 그 다음에 비채수. 그러니까 다 수익환원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광의 광업재단, 공의 공장재단, 영업권, 저작권, 그 다음에 비상장 채권, 이런 애들은 다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요, 자동차만 거래사례비가 없어요. 얘만 중고시장도 발달돼 있고요, 일반적인 사례를 구하기 쉽죠. 그러나 포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라든가 20톤 이상의 선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항공기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사례 구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얘네는 원가법을 쓰도록 돼 있어요. 대신에 얘네 전부가 효용 가치가 없을 때는 해체 처분 가격이 있죠. 고철로 이제 처리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515페이지 하단에 가면 무형자산의 감정평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뒷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 예,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양가로 3번에 영어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나온 게 영어권하고 저작권이에요. 여기서 여기들은 다 수익환원법을 쓰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나와 있는 임대료 있죠? 임대사례비교법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리하실 때 성이 같아요. 이렇게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예, 그리고 이제 유가증권 등의 평가를 했을 때 비상장채권은 이제 아직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장이 되는 데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거래사례비교법을 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어렵게 안 줘요. 예? 예, 쉽게 주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기계를 거래사례비교 구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임대료를 적산법으로 구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주로 학개론 40문제 중에 38번, 39번, 40번 사이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게 중간에 계산 문제가 있다고 걔를 먼저 풀지 마시고 40번까지 가면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먼저 확실하게 따놓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정리를 다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공시제도 540페이지 가면 예, 그래서 학개론의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을 때요. 이제 첫 번째로 큰 틀에서 정리하게 되면 토지하고 주택을 우리가 이제 이 평가에서 가격을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요 토지는요.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하도록 돼 있고요. 주택은 부동산 원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요것도 작년 시험에 언급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표준주택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 법인과 부동산원이 평가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주택은 부동산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토지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로 이렇게 나누고요. 주택은 단독주택하고요. 공동주택으로 나눌 때 단독주택은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공시기준일이 있죠. 요거는 다 1월 1일이에요.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서의 공동주택은 전수조사해요. 공동주택을 표준과 개별로 구별해서 평가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나 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라는 게 원칙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공시 기준일은요. 예,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 기준일은 예, 우리가 2월 중 또는 2월 말에 하면 돼요. 예, 왜냐하면 2월 달이 28일 때가 29일 때가 있죠.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으니까. 그래서 2월 중에. 그리고 얘는 5월 31일 날. 1월 31일, 4월 30일, 4월 30일이에요. 그리고 공시 주체는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해드려요. 국 사이에 시가 들어가요. 그래서 국시인데 이렇게 개 들어간 애들만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 공시 주체가 이 가격을 공시할 때 이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국 들어간 애들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근데 여기 시 들어간 애들은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얘네가 이 신청을 할 수 있을 때요. 이 신청은 공시주체 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청장 똑같아요. 예. 그러면 이 신청 기간이 있을 때 기간은 결정 공시일로부터 이게 공시 기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이게 공시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공시일. 예. 이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 공시주체는 이 신청을 받은 날로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간은 전부 30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어요. 비주거용 부동산에 표준 부동산이 있고요. 개별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합 부동산이 있을 때 얘네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얘네도 똑같아요. 역시 개에 들어간 애들만 시예요. 나머지 다 국장이에요. 나머지 이런 기준도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교재에 보시면 표준지 예, 공시가가 나오죠. 예, 그래서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국장이 조사 평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의 적정 가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토지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구하는데 표준지만 적정 가격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고요. 예, 그래서 표준지라는 것은 공시지가의 선정 대상이 되는 토지고요. 전국에 한 4천만 필지의 토지 중에서 약 한 50만 필지로 선정된 토지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지자체들이 예를 들어서 시군구청장들이 과세를 하기 위해서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541페이지에 상단에 가면 양가로 3번의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 별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신청이라고 돼 있죠. 예. 공시일부터 며칠이네. 30일이네. 누구에게? 국장에게.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다가 예 그냥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예. 그래서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는 예,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일 있죠.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이란 얘기죠. 예,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여기서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것을 작성을 해요. 이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것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이 여기 있는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을 하고요. 요거를 기초로 해서 개별 공시가를 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게 표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했을 때 이 안에 개별 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 토지는 표준지를 100으로 했을 때 얘는 거기에 대비 95 정도. 예, 그러면 얘는 95%의 가치가 있고 얘는 90%. 그러면 이런 개별 공시가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지를 기초로 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하고 요걸 기준으로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개별 공시가는 표준지 공시가에 토지 가격 비준표를 적용해서 표준지 인근의 개별 토지의 지가를 산정한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 54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지문 3번 있죠? 그건 별표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자체에서 뭐를 할 때 과세를 할 때는 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예. 그럴 때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애 있죠. 걔는 표준지로 지정된 토지나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 등은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만 따로 출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다시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이유가 없겠죠.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개별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나와 있죠. 예,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역시 30일 이내. 개에 들어간 애들은 다 시라고 얘기했어요. 시장, 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봤을 때요. 자, 표준주택 가격은요. 어디에 심의를 거쳐서 중앙부동산가격위원회. 그죠?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가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표준주택에 대한 이의신청도 며칠 이내 30일 이내 국장에게.
그리고 이제 개별주택 가격은요, 예, 시장군수구청장은 예, 542페이지 맨 마지막 줄이죠.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원의 심의를 거쳐서 예, 개 들어간 애들만 시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공되는 것을 얘기하더라. 예,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결정 공시일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가 주어져 있을 때요. 예, 요것도 마찬가지죠. 예,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매년 4월 30일까지.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다만,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요. 표준주택에 만약에 전세권, 예,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게 설정되지 않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거죠. 예, 표준지도 지상에 건물이 있거나 지상권이 있을 때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한다는 논리하고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라고 되어 있을 때 역시 30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기본적인 내용만 구별할 수 있으시게 되면요. 충분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545페이지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고 되어 있을 때 역시 이걸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이 정도. 예, 그래서 추가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언급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7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하단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이제 요약이 되어 있죠. 예, 토지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 효력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가하고 개별 공시가의 효력에 대해서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넘어갔을 때 뭐는 알아두시냐면 공시사항이 있어요. 특히 표준지의 공시사항이 있죠. 예, 그거는 기억하시고 표준주택하고 표준지의 공시사항은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중에 표준지의 공시사항에서는요. 요게 들어간다는 거 지세. 그래서 지세가 들어가는 건 표준지에만 들어가요. 표준주택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격 공시대에서 이제 법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세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됐던 아니면 요약을 해서 드리든 간에 그거는 추가로 보완을 해드리게 될 거고요. 혹시 법령이 개정이 될 수도 있어요. 개정이 된 거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예,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왜냐하면 교과서가 우리가 출간할 때는 이제 작년 11월 기준에서 출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법령을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후로 법령이 개정이 되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그 이후에 수정 상황을 예, 다시 올려드리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공시제도는 감정평가 이론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제시되는 법 조문에 기재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계산 논리가 유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용어나 절차나 예, 이걸 공시하는 주체가 누구냐, 목적이 뭐냐, 뭐 이런 기본적인 것만으로도 예,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감정평가상에서는요, 우리가 예, 감정평가의 기초하고요. 예, 그 다음에 감정평가 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나온 거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 물건별 평가 정도에서는 우리가 포인트로 쉽게 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방식에서 2개에서 3개가 나올 때 전부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도 6개에서 7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게는 반타자 많게는 4개 5개까지도 우리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이 감정평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의 포기하거나 아 이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범주 안에서만 출제가 된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기본 과정을 끝나고 심화 과정을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은 먼저 경제가 내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느냐. 예, 들었는데 아직도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가 정리가 안 되고 탄력성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심화 과정상에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고 투자 후 금융까지 마무리가 되셔야 문제를 풀 때 그 단초가 될 수 있어요. 예, 걔네를 자꾸 뒤로 미루어서 7월달, 8월달까지 끌고 가시면 안 되고 3, 4월에는 경제 파트를 정리를 하고 5, 6월달에는 최소한 투자 후 금융까지는 정리가 돼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느끼는 거하고 반복이 돼서 느끼는 거하고는 틀리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문제를 줄 때는 여러분들에게 간단간단하게 문제를 줘요. 이게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배운 대어를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 문장을 보고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서 그 파트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예,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예, 부동산 가격 공시를 통해 가지고 예, 학개론에 관한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한 강좌를 마무리해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화 과정이라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상세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할 거예요. 예, 힘들 내시고, 예, 아직 시간은 충분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시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예, 힘들 내시고. 자, 이번 시간까지 예, 부동산 학개론의 기본 강좌를 전해드렸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